우와! 떨어지는 벚꽃잎을 잡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대. 아! 지금 벚꽃 다 떨어질 텐데 큰일 났다. 좋아하는 애 앞에서 떨어지는 벚꽃을 잡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거지? 뭐 그런 말인 거지. 뿌! 근데 좋아하는 애 앞에서? 는 아닐 텐데. 굳이 아닐 텐데 그냥 잡으면 될 텐데. 근데 떨어지는 벚꽃잎을 잡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게 맞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닌가?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진짜? 아 아니다! 행운이 찾아온다! 그거다! 행운! 행운! 행운? 나 행운 간절히 필요한데? 나 맨날 불행하잖아? 어쩐 날은 길 가다가 개똥 밟고 어쩐 날은 길 가다가 새똥 맞고 개똥이랑 새똥이래. 아, 너무 웃기다. 야! 너 웃지 마! 너도 길 가다가 개똥 밟고 새똥 맞을 수 있어? 사실 나도 새똥 한번 맞은 적 있어. 거봐, 새똥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거라고. 나만 맞는 거 아니라고? 아, 새똥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 나 행운이 필요해. 행운, 행운, 행운. 행운 요정. 진짜, 야, 오다 보니까 벚꽃 거의 없고 파랗던데? 맞아, 이제 거의 끝났을걸? 끝물이야. 안 돼! 나도 행운 얻을 거야! 그래, 잘 이루어! 근데 벚꽃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거 맞나? 아, 모르겠네. 너무 다양한 이론들이 많아서. 오키님들! 벚꽃이 행운을 이루어지는 거 맞나요? 아니면 소원을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벚꽃! 아! 이제 끝났어! 나는 끝났어! 떨어진다. 다시 다른 나무. 발차기. 야! 벚꽃잎이 다 떨어졌다. 뿌! 벚꽃잎이 많은 쪽으로 걸어야지. 뿌! 찾아보자. 여기도 별로 없고. 뿌! 나는 안 되는 건가? 잡아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건가? 뿌! 여기도 없고. 힘들어. 뿌! 저기 벚꽃이다. 뿌! 와, 여기는 벚꽃 많다. 이렇게 있다가 바람 불 때 딱 잡으면 돼. 뿌! 6학년 너? 야, 6학년 너 어디야? 지금 나와봐. 왜 불렀어? 6학년 너 거기 딱 있어. 야! 누나, 나 태권도 학원 가야 되는데. 너 태권도 학원 나랑 같이 다음 시간 들으면 되잖아. 다음 시간 들어. 야. 아, 엄마한테 혼나는데. 야. 친구랑 놀다 늦어졌다 하면 되잖아. 아, 없네 뿌. 친구 아닌데, 누난데. 에이, 어쨌든 같이 놀면 친구지. 야. 하나 잡았다. 잡았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고.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쉬, 비밀이야. 너 알면 안 돼. 비밀. 자, 이제 태권도 학원 가자. 가. 그래, 가자. 이번 시간에 가서 엄마한테 안 혼날 수 있겠다. 이건가? 벚꽃나무? 와, 벚꽃나무다. 무조건 잡을 거야, 무조건. 제발 하나만. 어? 뭐야, 없잖아. 왜 이렇게 잡기가 어려운 거야? 마음에 안 들어. 제발. 없잖아. 잡기 어렵잖아. 제발. 하나만 떨어져 잡으라고. 뭐야? 이번엔 진짜? 잡았다. 계속 못 잡다가 이제 결국 하나 잡았네. 이제 집에 가야지. 뭐야, 넘어졌잖아. 나 운이 없잖아. 짜증나. 내 벚꽃. 내 벚꽃. 내 행운.
잡았다. 잡았다. 내 행운. 어디 도망가지 마. 그래도 첫 술에 배부르랴? 어디 좋은 일 있을 거야. 뭐야? 뭐야 이거? 똥이잖아. 뭐야 이거 개똥이잖아. 짜증나. 뭐야? 이건 새똥이잖아. 솔직히 새똥 1년에 3번 맞으면 로또 맞을 확률보다 낮은 거 아니야? 어? 이 와중에 6학년이다. 박세인 누나다. 야 6학년, 너 나랑 눈 망쳤잖아. 나 봤잖아. 미안, 나 시력이 안 좋아서. 진짜? 봤으면서 말은 안 해? 박세인 누나도 벚꽃잎 잡았네. 나 행운이 필요해서 잡았어. 행운이 나한테 와야 돼. 아, 그래서 양갈래 누나가 벚꽃을 잡았구나. 근데 왜 나 오라 그랬지? 그건 아마도 걔가 행운을 갖는 대신 앞에 있는 사람인 너가 불행을 갖는 거야. 불행 때문에 나를 부른 거라고? 그래? 양갈래는 행운을 가졌고 너는 불행을 가진 거지. 불행이 나한테 온 거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불행을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 안 잡혔잖아. 아, 너무 힘들다. 하나도 안 잡혔잖아. 아까 양갈래 누나 엄청 많이 잡았던데 나한테 불행을 주고 행운을 가져갔어. 그리고 아까 나한테 분명히 그랬어. 하나 잡았다. 잡았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고.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비밀이야. 넌 알면 안 돼. 비밀. 이제 태권도 학원 가자. 가. 그래 가자. 이거 봐. 나한테는 절대 안 알려주려고 했고 그리고 날 또 태권도 학원으로 급하게 보냈어. 뭐야 양갈래 누나 정말 나빠. 너무 나빠. 야 오비키, 나 오늘 엄청 많이 벚꽃 잡았다. 오 진짜? 나도 잡으러 나갈걸. 내가 잡은 거 봐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우와 예쁘다. 이것도 있고. 와 벚꽃잎 진짜 예쁘다. 예쁘지? 이거는 사실 주운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 봐봐. 짜잔. 이거 봐 벚꽃 코팅한 거. 뭐야? 코팅을 했어? 이 다섯 개는 내가 날라오는 거 확 손으로 잡은 거거든? 엄청 힘들게 잡은 거야. 근데 엄마한테 코팅을 해달라고 해서 엄마가 해줬어. 그 다음에 내가 또 길 가다가 이렇게 탁 해서 딱 잡았거든? 근데 엄마가 그거는 코팅 안 해줬어. 왜냐하면 한 번 말해서 해주는데 두 번째 말하면 안 해준대. 그래서 안 해줬어, 뿌. 아, 그러면 이거는 책 사이에 놓고 말리면 되겠네. 책 사이에 넣고 말려? 그럼 예쁘게 꽃잎이 말려지잖아. 그렇게 많이들 해, 사람들. 우와, 그런 다음에 레진아트에 넣으면 진짜 좋겠다. 레진아트. 오 나중에 너 레진아트로 꽃잎 넣어서 열쇠고리 만들어. 그럼 되겠다. 진짜 그럴까? 문방구에서 레진아트 봤는데 뿌! 만들어 만들어. 안 그래도 우리 오키님들 중에서 레진아트 해달라고 많이 말했었거든? 진짜 너가 하면 되겠다. 딱이다. 다음에 만들어서 보여줄게요. 뿌이 뿌이 뿌이. 내 사랑이 이루어질 거야 6학년. 키키키키 오비키 좋아. 오늘도 신나게 봐.